굉장히 좋아요. 그 정민의 그 목소리가 좋아요. 열심히 보이프렌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청주 MBC 정오의 망고 개건 DJ 설민수입니다. 저희 청주에도 보이프렌드 팬분들이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역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요. 조만한 명함 만들어 갖고 막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만 좀 다치고 좀 안 까불까불거렸으면 좋겠어요. 막. 보내주신 조광님,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조광민을 사랑합니다. 안 되는 게딱 하나 있어. 자, 보이프렌드 포트라인 프로젝트 원더보이. 드디어 우리 보이프렌드 팬분들 중에 최고의 남자 팬이 되기 위해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6분의 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팬이지만 정말 보이프렌드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6분을 무대에 넘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보이프렌드의 최고의 남자 팬이 되겠다. 아, 범상치 않으신 분들이구나. 다 아우라고 느꼈습니다. 남자분들이 팬이 되시기에 좀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뭔가 그냥 별로 그렇게 많이 실감이 안 났어요. 눈을 마주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자, 먼저 민우바라기 윤현재 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올라온 16살 춤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는 윤현재입니다. 자, 지금 여기 닉네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우 씨의 팬인 것 같습니다. 네. 민우랑 목소리가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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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근데 민우 씨가 왜 좋아요? 제가 춤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세 바퀴에서 그 형이 K 백댄서로 나온 거 보고 진짜 완전 뻑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좋은 방송에서 뻑갔다고. 네. 정말 감사하긴 했는데 약간 뭐지? 약간 그랬어요. 춤을 좋아하면 본인도 네. 가수의 꿈이 있습니까 혹시? 네, 제 소원이 민우 형의 직속 후배가 되는 건데요. 와. 그래서 사실은 스타쉽 오디션도 몇 번 봤었어요. 아, 진짜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묻지 마세요. 아, 묻지 마세요. 묻지 않아도 여기에 1차 탈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마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야, 두 번째 지금 되게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신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과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노상윤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환성과학고면 정말 엄청나게 명문이거든요. 전교 1등을 해도 떨어진다는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우와. 본인의 성적은 전국에서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전국에서 한 1% 정도. 아니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네. 공부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아니 어떻게 보이프렌드의 팬이 되셨어요? 제가 아이돌 노래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인데요. 네네. 어쩌다 이 보이프렌드의 내 여자 순대지만 노래를 들었는데 완전 이게 대박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선영군 오늘 보이프렌드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다들 크고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H2O? 물이요. 아 H2O? 물이라고요? 네. 왜 뭔데? 너에게 빠져버렸으니까. 야, 그다 그리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정민이 형은 네. 만약에 그 광학기호, 그 화학기호로 표현한다면 네. 정민이 형은 뭐예요? 정민이 형 팬인가 봐요. 정민이 팬? 오투요. 오투? 네. 한소 아닙니까? 네. 한소 같은 거. 왜? 너 없이는 셀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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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나 왜 좋아해요? 한소아의 좋잖아요. 아, 그래. 야, 진짜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 야, 그럼 우리 현성군. 네. 현성군은 화학 기호로 표시하면 뭡니까?
우라늄. 어, HCN이에요. 뭐? HCN? 그게 뭐지? 염산이요. 염산! 염산! 썩어! 아니. 염산 담은. 썩어! 잠깐만, 잠깐만, 이유를 들어봐야죠. 왜 염산인지. 왜, 이게 염산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염, 왜 염산입니까? 치명적이니까. 좀 놀라운데요? 좀 의아했죠? 왜 날 좋아하지?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어, 네,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우리 현성군. 어, 정말 HCL 현성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 다음. 어, 플랜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잠깐만,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갖고 오신 겁니까? 네, 같이 만들었습니다. 누구랑요? 누나랑요. 누나랑? 네. 그러면 친누나요? 네, 친누나요. 친누나도 보이프렌드의 팬입니까? 완전 팬이죠. 온 가족이 지금 보이프렌드에 빠져있는 거네요. 아, 동생까지요. 동생까지? 네. 여동생까지. 왜 이렇게 현성 씨가 좋은 거예요? 네, 제가 노래, 현성 씨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요. 네네. 네, 그래서 현성 씨한테, 네, 염산 같은 분한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산이어서 위험은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치명적이라서 한 번 들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뭘 보고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어떤 매력에 빠지셨을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 어, 잘생겼어요. 지금 너보다 멤버들이 자꾸 그래요. 너보다 잘생겼다. 자꾸 그래요. 보이프렌드 팬은 이 정도 미남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정도는 공부 잘하고요. 보이프렌드 팬은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아. 목소리가 똑같아. 이렇게 목소리가 귀엽습니다. 좋아, 목소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하지만 똑같네. 비주얼이 바로 다음에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 팬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3살이고 충남 보이프렌드 전도사 이원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보이프렌드 전도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니 뭘 보고 저희가 알 수 있죠, 전도사인지? 아, 제가 지금 전공이 쇼핑호스트과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이프렌드를 또 홈쇼핑 스타일로 해가지고 어필을 해서 또 친구한테 보여주면 또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지금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네. 한번 친구들한테 들려줬던 그 쇼핑호스트 버전으로, 네. 우리 보이프렌드를 소개시켜줘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건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품. 근데 놀랍게도 상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데요. 아이고, 이거 맞아. 와. 네, 그것도 꽃미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꽃미남 패키지. 여러분. 하세요. 짐승돌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상큼한 아이돌, 바로 보이프렌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끼가 많아 보이셨어요. 자, 이번엔 정말 바다 건너서 오신 분입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 아, 저쪽 대만에서 오신 임지휘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온 임지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 보러 대만에서 왔어요. 네. 자, 그럼 한국에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7번째 왔어요. 7번째. 아, 다 보이프렌드 때문에 7번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셨고요. 한국말은 어눌한데 되게 열심히 하려는 게 보여가지고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분 몇 번 보긴 뵈긴 뵀어요. 자, 그러면 보이프렌드 만나서 제일 하고 싶은 일. 네. 사인하고 사진하고 허그 하고 싶어요. 사인, 사진, 허그. 허그! 자, 그러면 일단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대만에서 오셨으니까 일단 여섯 분이 한번 이분을 한번 안아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